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전체 코스 할 거고요. 네. 한 두 번만 자동 돌고 이제 반도을 좀 시켜볼 거예요. 자, 따라다니면서.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파이팅! 선생님, 만약에 이거 추가로 하면은 한 시간 반 이런데 두 시간 반이. 한 시간. 한 시간 얼마죠? 5만 원. 5만 원. 추가할 필요 없어. 없다고요? 예, 내가 그건 나중에 고민합시다. 내가 단독을 돌려서 합격이 나오면 추가할 필요 없는 거야.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마지막 시간 단독이거든요. 근데 내가 두 번은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서 내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미세하게 잡아줄 거예요. 잡아주고 나서 돌려보면 100%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 찍고 앉아있어도 되죠? 예, 네, 근데 저기 그늘이 낫지. 아, 여기. 그리고 그 앉아서 이제 주차만 좀 고민하고 그것만 고민하세요. 우회전할 때 선이 안 보이면 더 돌려라. 선이 많이 보이면 살짝 풀어라. 그것만 고민하시고, 주차만.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안 쏠리게. 핸들이 여기 얘가 약간 똑바로 하면은 바퀴가 약간 꺾여 있어요. 하도 많이 붙죠. 그러면 얘가 똑바로 하고 있으면 쏠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살짝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했다 해주면. 그 들어갈 때만. 그것만 하면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요. 공식은 다 완벽하게 맞아요. 알겠죠? 자, 지문 찍고 네, 쳤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 영상 찍어도 되죠? 네? 교육 영상 찍어도 되는데 네. 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못하면 어때? 배우는 거지. 의자 맞춰보세요. 아니 뭐 잘하면 안 왔지 학원에. 그렇죠. 그죠? 네. 어? 지금 잘했어. 브레이크 발 얹어보세요. 저랑 다시 맞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편하죠? 어저께 코스 익혔잖아요. 코스 네. 한번 익히고 네. 아, 복습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주차 배울게요. 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코스 한번 돌아보세요. 잘못된 걸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하려 해도 긴장이 되네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멘트를 잘 들어야 돼요. 멘트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4개 다 나올 거예요.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다 끝나고 출발 준비해야 되죠? 예.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아주 여유롭게 잘하고 있어요. 그냥 네. 여유롭게 하시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미리 이렇게 하얀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네, 그림은 떠요. 미리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준비하라는 거 과제 준비하라.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하고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예, 예,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예, 지금 밟지 마시고 돌발 때문에. 그렇지.
어 이거 지금 놓칠 것 같아 이거. 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엑셀 받아들였잖아요. 20은 넘지 마시고 쏠리지 않게 너무 계기판 이런 데 보시면 차 쏠려요. 네, 노란 플러시. 미리 네. 엑셀에 힘을 빼세요. 아니. 정지선 하나 넘어갈 때. 네. 그럼 제가 알아서 3초 지나면 제가 네? 알아서 빼면 돼요? 그렇지, 알아서 가면 돼요. 아. 30초 안에 못 넘으면 실격 되니까. 어, 너무 세. 어, 부드럽게 힘 빼시고. 긴장해서, 긴장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 브레이크 살짝 살짝 쓰시면 돼요. 편하게 빠르면. 아주 배운 대로. 이로 가면 안 되네. 어, 아,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것도 좀 설레죠? 네. 이거 신발 보면 점수 깎이는 거죠? 네. 아, 잠시 정지. 스탑. 아, 차 때문에. 네. 근데 저거 초록불인데 시험 때는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초록불인데 초록불인데 네.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신호 바뀌 초록불에 정지하고 있어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10, 아. 10초 날아가는 거. 아 10초 날아가. 응. 네. 무슨 소리? 네, 네. 가세요. 네. 네. 살짝 다시 한번 할게요. 그만 됐어요. 이 정도만 살게요. 돌발 조심. 네. 주차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네. 주차할게요. 네. 돌발 안 나왔고. 네, 주차를 안 했기 때문에 실격 네. 뜰 거예요. 아, 실격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네, 그냥 편하게 하세요. 선이 맞으면은 돌리고. 네 좋아요. 안 까먹고 오셨네요. 완벽해요. 아주 잘 돌았어요. 아, 너무 빠르다. 푸른 게. 어, 푸른 게 너무 빠르다. 아, 푸른 너무 빨랐어요. 네, 차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하. 돌리는 게 잘 돌렸는데 네. 푸른 게. 버스 보지 말고. 네. 버스를 쳐다보면 뒤에 걸려요. 쿵, 아, 그죠? 아, 어떻게 감이 이렇다. 네, 감을 잃는 게 아니라 버스 때 네. 보지 말았는데 버스 자꾸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 버스 신경 썼나요? 어, 아, 웬 느낌이 다르네. 노란선이 내가 옆 끝에 걸리나 했죠? 근데 노란선 많이 보였어요. 내 눈에도 노란색이 보였거든. 네네. 그럼 뒤에 걸려요. 네, 노란선 잘 보시고.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 노란선만 집중하고, 노란선 많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했죠? 핸들 오히려 풀어라 했죠? 네. 노란색이 끝에 갔을 때?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죠, 지금. 아까 이렇게 안 돌았어요. 내한테 몸이 올 때 풀고. 그렇지. 아, 내 몸 푸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좌측간 밝히고. 다시 들어있죠? 네. 과제 불이행 어? 실격이라. 네, 원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왼쪽 보고 편하게 하세요. 이제 주차만 잘하면 돼요. 핸들만 조금만 신경 써. 핸들 너무 깝잡지 말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가지고 놀듯이. 지금은 본인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최고의 요리사가 됐다 생각하세요. 네. 요리사는 칼을 잘 다뤄야 되죠, 그죠? 네네. 칼을 꽉 잡고 있으면 양팔을 부드럽게 채 못 썰어요, 그죠? 네. 예. 둔탁하게 쓰죠, 그죠? 예. 부드럽게 가볍게 채 쓰려면 칼을 가볍게 잡고 탁탁탁 해야죠, 그죠? 핸들 아, 가볍게 잡으세요. 아, 계속 힘이 들어가네요. 예, 힘을 빼야 돼.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들어가면 많이 돌리게 돼 있거든, 사람이. 편하게 하세요. 필요한 만큼 다 돌렸다 뭐 많이 감아서 풀면 되는 거고 그죠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생각보다 밖에 많이 꺾이니까 다섯 구간 기한 나죠? 네 두 번째 좌표가 안 보이면 20 이상 바로 20 이하로 줄이는 거 차 오른쪽 안 쓸리게 박으면 안 되니까 네. 예, 네, 빨리 해야죠. 제가 더 이상 안 갈게요. 아, 예. 쏠린다, 쏠린다. 아유, 이러면 안 돼. 멈추면 안 돼요. 아, 멈추면 안 되고. 예. 네, 브레이크를 아. 너무 세게 밟아. 아, 어떡해. 꼭, 안 멈추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앞에 뭐 사람 나온 게 아니니까. 네네. 가볍게 밟았다 가볍게 줄이면 돼요. 이건 몇 바퀴 돌아볼 시간이 되나요? 그건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아. 본인이 무식하게 하면 열 번 돌 수 있고, 본인이 눈썹을 못 하면 6바퀴 못밖에 못 돌 수도 있겠죠. 상황에 아, 따라서. 그래요? 최소 6바퀴 생각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네. 그죠? 본인이 얼만큼 부드럽게 잘 하냐에 따라서. 우리 같으면 뭐 이제 1시간에 50분에 거의 10바퀴 돌지. 4분 만에 다 도니까. 초보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오른쪽 깜빡이를.
집에서 머리로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자. 지금은 본인이 운전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못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옆에서 느끼기에는 두려움. 두려움을 버리시고 핸들 가볍게 잡으시고 네. 왼쪽 보시고 돌리세요. 1차예요? 네 돌리세요. 1차로. 네 돌려요 돌려. 축하합니다. 그걸 좀 버리시고. 합격입니다. 지금 2차로로 가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란색 멀어져 있잖아. 아, 노란색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그렇죠? 전기는 주차. 자,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세요. 노란색을 보시면 돼. 하세요. 주차로 갈 거예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 주시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아까도 보면 제가 본인이 1차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왼쪽 노란색에 붙어가야 되죠. 네네. 근데 노란색을 안 보고 있잖아. 네. 그냥 앞만 보고 핸들 돌린다면 핸들 전환. 그러면 내가 앞을 봤을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걸 기준점이 없으니까 쏠리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 뭘 하든지. 우선 내가 요리를 할 때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를 중요시 그냥 가세요. 주차로 갈 거니까. 아, 김치를 중요시 여길 건지 양념을 중요시 여길 건지 이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뭐든지 음식에도. 죄송한데 여기서 두 번째 걸로 가나요? 아니 여기 첫 번째 가야지. 브레이크 쓰세요. 브레이크 전혀 안 써. 보세요. 브레이크를 쓰면 되는데 봐요. 브레이크 쓰면 되는데 안 쓰잖아. 네, 그죠? 네. 브레이크 쓰면 되는데 브레이크 안 쓰고 핸들로만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 여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상관없어요. 여긴 중앙선이잖아. 네네. 중앙선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중앙선에서 네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든 두 번째로 오든 네네. 우리가 도로 나가면 첫 번째로 오든 두 번째로 오든 도로 가요. 오든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선에서. 중앙선에서요?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으로? 예. 이거는 봐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측 네네. 동행이었잖아. 네.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가야죠. 네.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네. 화살표 저기는 역시 이쪽으로 되겠죠 방향이. 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네. 근데 본인이 자꾸 첫 번째니까 첫 번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중앙선이잖아요. 도로고 저기는 진입도로가 두 개잖아. 그죠? 그냥 가세요. 주차할 거잖아. 진입도로가 저긴 두 개고 여기는 진입도로가 두 개가 아니잖아. 하나잖아요. 네. 중앙에서 오른쪽.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머리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띄우세요. 띄워야 돼요? 자, 첫 번, 붙이면 고개가 안 돌아가거든. 아. 고개가 자유자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머리를 뒤에 헤드레스트, 이걸 헤드레스트라고 해요. 네. 여기다 붙이고 있으면 네. 눈만 왔다 갔다 하거든. 아하. 고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눈만 왔다 갔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붙이지 마세요. 아,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요? 예, 그래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부쩍 빠르죠? 네. 빠르고 당황스럽죠? 네. 그럼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해야지. 핸들이 아니라. 그죠? 자, 넘어간다.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예, 노란선을 보라는 얘기예요. 노란선을 놓치지 말라. 예. 노란선 봤는데 왜? 노란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예. 노란선을 보시죠. 요거. 안 보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안 보였죠, 방금? 예, 순간적으로.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래서 오른쪽은 됐었는데. 또 안 되네. 그게 긴장을 해서 그래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한발 도둑이 차 따르고 있어가지고 이 노란색을 타고 가세요. 본인이 걸어간다고 이렇게 슬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천천히 핸들을 한번 팍팍 움직이지 말고 그냥 천천히 움직이세요. 핸들을 팍팍 붙으면 안 돼요. 좌회전하나요? 네 우회전할 거예요. 저 노란색 보이죠? 고? 네. 저거 보세요. 저거. 아니 너무 열렸다. 많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타고 가라. 그렇지. 그렇지. 타고 가라. 근데 저 계기판 이거 시험 그거 때문에 좀 가려요. 여기서. 가려도 여기 위에는 네. 보이잖아. 아. 그죠? 네네. 밑을 꼭 볼 필요 없잖아요. 위에 선이 여기 걸쳐질 거예요. 아마 돌 때. 네. 여기에 모서리에 걸쳐지면 돼요. 여기에. 네. 머리 붙이지 마시고. 붙이지 말라. 습관이네. 자 이제 돌아서 한 번 더 돌아서 주차할 거예요. 그렇죠. 보이죠, 그죠? 보이죠, 그렇죠. 위로 보일 거예요. 예, 위로 멀리 보시면. 예, 그렇죠. 지금 잘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주셔야 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만 돌려도 돼요. 빨리 타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주차. 자, 보시면 이제. 자, 4번에도 주차할 건데요. 저기 1번, 2번 돌아서 3번, 여기 4번이에요. 시험 볼 때는 1번에 살 거예요. 네. 여기 화살표가 사라지면, 네. 이제 화살표 안 보이죠? 네. 이때 오른쪽을 보는 거야. 미리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똑바로 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고, 자, 좀 더 가세요. 좀 더. 노란색이. 예, 좀 더 갑시다. 좀 더요? 예. 좀 더 갑시다. 좀 더요? 네, 오케이. 요 정도. 아, 노란색이 어디에 걸쳐지냐 보세요. 한 요 정도 되나요? 아니요, 절반? 더 뒤로 가요. 요 정도? 좀 더요, 뒤로 가요. 브레이크 떼세요.
됐어요. 요 정도. 절반. 예. 됐어요? 예. 요 정도 맞추세요? 네. 자, 오른쪽 다 돌리세요. 다. 빨리. 됐나? 예. 불 떼고, 이제. 오.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예. 일단 모서리 연속 왼쪽으로. 예. 그렇죠. 맞추나요? 모서리 말고, 네. 여기, 저기, 노즐 있잖아요. 노즐, 워싱 노즐 있죠? 네. 그걸 노란색에 맞으면 정지하시면 돼요. 연속 말고 노란색. 예. 그 요 정도 맞추시면 돼요. 보이죠, 이렇게? 네, 노란색이랑 네. 이 상태에서 핸들을 네. 다 풀지 마시고요. 한 바퀴만. 바퀴만. 예. 글자를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한 바퀴. 그죠? 이게 360도잖아요. 네네. 다시 돌려보세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요게 똑같이 올라가면 딱 360도 도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예. 360도. 그러고 이제는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요. 네. 브레이크를 살 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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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면 차가 슬 펴질 거예요. 네. 다음도 아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랑 이렇게 일자 되면 스탑 하시고요. 아, 네. 네. 스탑. 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네. 밑으로, 반바퀴 네. 반바퀴지. 아, 반바퀴를 180, 네. 반바퀴. 돌리고. 예. 네. 이제 보시면 사이드 미러랑 노란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럼 이제 붙어야 돼요. 앞에 보시면서 왼쪽 네. 보시면 눈이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자, 시작. 이렇게. 봤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붙었죠? 네. 붙으면. 네. 이 정도, 예. 이 정도 붙은 거예요? 예,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붙었잖아요. 아, 편하게 보세요. 사이드 미러 네. 보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정도 오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떼시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어, 붙어. 붙네. 그렇죠. 붙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붙어주셔야 돼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왼쪽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이 어깨 정도 오게끔. 출. 네. 됐어요? 네. 네. 됐죠. 연속이랑 노란색 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맞추시면 돼요. 편하게. 요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유튜브 네. 영상 보셨잖아요. 네. 이거 그냥 하나의 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 노란색이랑 연속 차 사이죠. 예, 네. 그냥 세 바퀴. 예, 네. 그냥 여기를 자로 생각하시고 자를 그냥 탁 맞춰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영상처럼. 그다음 핸들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3 바퀴. 아, 반 바퀴. 반 바퀴. 예, 네. 그거 말고 베르나 영상. 베르나 봤는데요? 아 그래요? 그 4분의 네. 하지만 반 바퀴 안 돼요? 반 바퀴. 어깨로 오면 막. 네, 잠깐만 내릴게 제가. 시선을 봤을 때 사선이 이렇게 그죠? 여기죠? 네. 이 돌에 사선이 맞게끔. 연석이 두 칸 정도 위로 뜨는 네. 느낌. 연석 뭐 위로 두 칸 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냥 편하게 보시면 이게 본인 시야예요. 보시면 이 연석 끝이랑 네. 여기 사이드면 끝이랑 네. 이렇게 사선이 되게 아, 사선이 되게 이해되셨죠? 또는 아니 여기 흰색선이 여기 아마 보일 거예요. 흰색선은 고개를 들어야 보여요. 아, 들어야 보여요? 네. 그러면 요거를 사선에 맞추시면 돼요. 아셨죠? 저 휘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네. 맞춘다는 거예요. 잠깐 피놓고 잠깐 내려보세요. 진짜 뒤에서 잠깐 내려보세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밟고 후진 넣을게요. 아, 후진. 밖에 안 돌리고요? 예, 후진 넣고, 먼저, 후진 넣어도 돼요, 먼저. 그리고 다 돌리세요, 왼쪽. 왼쪽으로? 예? 왼쪽으로 다 돌려요. 다 돌려야 돼요. 빨리. 핸들을 누리면 안 돼요. 시간이 뺏기면 안 되니까, 2분만에. 네. 그리고 출발.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여기 보세요. 노란색이랑 11자가 되면. 네, 스탑. 예, 스탑. 조금 더 갈게요. 스탑. 그 다음에 원위치. 요걸 밑으로 100m 두 번. 100m로. 하나, 하나, 둘,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고. 확인됐으면 나올 거예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지,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 그냥. 그리고 삐. 요것도 세게 올리지 말고 어차피 내릴 거잖아요. 네네. 내릴 때 잘 못 내리면 또 시간 가잖아. 그냥 살짝만 할까? 아,
할까? 아니면 잡고 그냥 올리고 뛰 하고 뛰 하고 내리면 돼. 내리고 그렇죠. 뛰어는 다시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럼 당이 뛰죠. 뒤로 바꿔야 네. 되나요? 이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세게 올리지 말고 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가볍게 보세요. 나 하는 거 보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삑 그냥 삑 그냥 편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그냥 눌러도 돼요. 누르고 해도 돼요. 삑 확인만 하는 거니까. 아 누르고 해도 돼요? 예. 네. 삑 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 정석으로 다 올린 다음에 다 네. 내릴 필요 없고. 그렇죠. 바로 나갈 거니까. 아. 네. D 넣고 이제. D 넣고 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까 보니까 더 나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보니시아가. 네. 요 정도까지 나가보세요, 노란색. 네. 잠시만요. 너무 빨리. 브레이크 너무, 봐봐요. 자, 브레이크 첫 발대 보세요. 내가 브레이크, 발 내려보세요. 그냥 편하게 내리세요. 내가 밟고 있으니까 내려보세요. 네. 발을 내리세요. 발을 내리라고, 편하게 내리라고. 내가 브레이크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네. 본인이 쓰는 게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아. 이렇게 쓰거든. 네. 이게 아니야. 봐봐요. 저 어제 브레이크 다 쓰지 않았나요? 예. 이렇게 부드럽게. 네. 그죠? 네. 그죠? 이렇게 네. 부드럽게. 다시 보세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살살해도 먹히구나. 그렇죠. 네, 알겠죠? 네. 네, 자. 자, 브레이크 잡고 무슨 꽉 잡고 해, 지금. 꽉 잡아야 돼, 지금. 꽉 밟으세요. 내가 밟고 있어서 그래. 아, 꽉 밟았어요. 네, 뗍니다, 저는. 이제 맞춰보세요. 네.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서 다 돌려보세요. 여기서 다 돌려보세요. 네, 다 돌려보세요. 예. 네. 맞나 안 맞나 볼 거예요. 다 돌리세요. 빨리. 핸들을 너무 시간 끄지 마세요. 네. 출발. 이 악물 거야 돼. 자, 봅시다. 걸리나 안 걸리나. 자, 걸리죠? 걸리네. 걸리죠? 그러면 더 들어가야,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 본인만의 기준을 찾으면 돼요. 자, 다시 원위치. 핸들. 100m 두 번. 하나, 둘. 방금 걸렸죠? 네. 걸렸으니까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네. 자. 자, 브레이크 떼세요, 본인. 조금만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본인은. 됐어요. 요 정도. 이 정도? 예. 네. 고개 움직이지 마. 예. 네. 됐어요? 노란선. 네, 노란선인데, 밤보다 약간 더 뒤로 갈게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시라니. 지금 본인 시야에 맞춰드린 거예요, 제가. 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맞추면 돼. 들어올 때도 이렇게 맞추면 돼. 그렇죠. 오케이? 네. 다 돌려보세요. 걸리나 안 걸려 봅시다, 이제. 자, 출발. 자, 오른쪽 봅시다. 걸리나 안 걸리나. 자, 안 걸리죠? 아, 그죠? 그냥 네. 본인 시야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앞으로 들어올 때도 거기에 맞추시면 되고, 요 노란선. 네. 나갈 때도 요 노란선을 여기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수평이 되면, 네, 스탑. 그다음 풀고. 수평, 아, 수평. 차 수평. 풀고 풀어야죠. 네. 글자. 풀어요. 두 번. 하나. 둘, 네. 그게 우회전이에요. 저번에 네. 어저께 설명드렸죠? 네. 그게 우회전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죠? 출발. 이거는 이걸로 맞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갈게, 그냥. 네.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돌려야지. 노란색 안 보이죠? 저, 아니, 저거 보면서.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어저께 이거 설명드렸잖아. 네. 네. 까먹지 마시고. 이거 타고 가는 거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똑같아요. 힘 빼요. 너무 힘들어가 있어, 핸들에. 네. 힘만 빼면 더 잘할 것 같아. 네. 힘을 빼, 막 힘으로 돌리려고 하잖아. 내가 자꾸 잡잖아. 깜빡이 쓰는 것을 말고 주차할 거니까. 자, 돌려세요. 이거 똑같잖아. 지금 주차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 돼. 예, 자, 풀고. 자, 브레이크 살짝 밟고 성지. 자, 아까 그 시야 기억나죠? 네. 똑같이 맞추세요. 이제 이번에 시험실 내리러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맞으면 정도. 아까랑 똑같이, 우리 나올 때처럼. 네. 살짝 걸린다, 걸렸는데. 이게 약간 좀. 이게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조금만 더 빨리 해요. 네. 이거 맞춘다고 시간 다 보내봤는데. 한 번에 맞추세요, 웬만하면. 네. 네. 자, 노즐 보세요, 노즐. 노즐 와서 맞으면. 네, 이것도 브레이크 살살, 미리 네. 살살 쓰면서 들어오세요. 한 번에 들어와서 휙 해서 확 밟으려고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네. 오케이. 아니지, 한 바퀴지. 글자 위로 한 바퀴. 예. 사이드 미러 보고. 미러 브레이크 살살 누르세요. 브레이크 살살 누르세요. 살살 누르면. 살살, 그렇지. 좀 더. 아직 뒤에가 엉덩이 앞에서. 네, 스탑. 됐죠? 그 다음에 반바퀴. 예. 그 다음에 왼쪽 보시고, 조금만 더 붙으면 좋겠다. 느껴지죠? 그죠? 왼쪽으로. 그러면 살짝 꺾었다가, 다시 원위치, 이쪽으로 했다가, 원위치. 이렇게. 그럼 붙었죠? 이렇게. 그죠? 네네. 붙었죠? 붙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처럼 어깨. 네. 노란색 어깨 맞추세요. 거의 노란선이 여기 오면 돼요. 여기 손가락 보이죠? 네.
됐나요? 네. 반바퀴 오른쪽. 오른쪽 반바퀴. 그렇지. 오른쪽 반바퀴. 위로 글자 한 번만 위로. 그렇죠. 그다음 아까 사선 아까 기억나죠? 네. 네, 맞춰요. 그렇지. 그렇게 잘 쓰네.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쓰라는 얘기 이렇게. 예. 네. 빨리 가고 싶은데 더 떼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똑같이. 됐죠? 근데 왼쪽 다 돌리고.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예, 예, 괜찮아요. 지금 딱 좋아요. 왼쪽으로. 예. 다 돌려. 후진 기어 놓고 이제. 예, 브레이크 떼고. 자, 왼쪽 안 걸리죠? 자, 오른쪽. 보시고. 수평되면 브레이크 지금부터 살살 눌러요. 지금 미리 살살 눌러야 돼.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우, 잘했다. 조금만 더. 아직 11자 안 됐잖아. 11자. 더. 스탑. 예, 글자 밑으로 두 번. 글자 밑으로 두 번.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 바퀴 빨리네. 오른쪽. 오른쪽으로. 왼쪽은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그게 오른쪽으로 두 번. 하나, 둘. 그렇죠.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삑. 너무 세게 올리죠. 힘이 많이 들어. 몸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 자, 뒤 놓고. 뒤. 아까 기억나죠? 똑같이 네. 맞추세요. 브레이크 잘 쓰네, 이제. 좀 낫다, 더. 아까하고 똑같이. 아까 맨 키로. 아까 맨 키로. 오랜만이네요. 하고, 오른쪽. 자. 브레이크 잘 떼고. 걸리나 봅시다, 뒷바퀴. 오케이. 잘했어요. 예. 좀 더. 아, 수평 안 됐잖아. 차 보지 말고. 딱 차. 더. 아, 이거 오셔에 맞추는 거 아니지? 차. 예, 네, 이거 아, 수평, 맞다. 수평. 스탑. 그치, 풀고. 글자 두 번. 하나, 빨리. 둘, 이제 나, 에, 두 번만. 막 돌리면 안 돼, 두 번만. 자,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거 우회전 아까 기억나죠? 선생님, 왜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니야. 괜찮지 마. 잘하고 있어요. 저기 노란색 안 보이면 그냥 브레이크 떼세요. 네. 노란색 안 보이죠? 네. 그럼 돌리고, 또. 노란색으로 타고.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조금만 더. 안 보이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이제 풀고, 트럭 보지 말고, 천천히. 네, 잠깐만, 오른쪽. 잘했어요, 너무. 자, 이제 채장기 키고 갈게요. 잘하고 있어. 돌리시고. 좋아. 여덟아서. 빠르면 살짝 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약간 풀었네. 천천히. 핸들이 빨라. 핸들이 지금 많이 빨라요. 핸들이 한 12 정도야. 차는 10인데. 그것만 조심해. 안 보이면 좀 더 돌려주고. 이제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풀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천천히. 자, 천천히 여기 맞춥니다. 네. 보고 맞춰요. 아까처럼. 좀 약간 더 가도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예, 이 정도 괜찮네요. 돌리고. 다 돌려야지. 다. 무지가 다. 90도잖아. 90도 다 돌리는 거예요. 노즐 보시고. 노즐 보시고. 자, 천천히 브레이크 살 쓰고 지금부터. 그렇죠. 됐어요?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네, 대충 비슷하게. 글자 위로 한 바퀴. 그렇지.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 위로 보면서 수평되면 정지. 자, 살살 눌러요. 브레이크 살살 눌러요. 살살 눌러요. 자, 여기 조금 더. 자, 지금 보면 좀 멀죠? 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내가 들어올 때, 네. 좀 더 들어와도 된다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들어오면 저기가 좀 더 붙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핸들, 어떻게? 반바퀴. 예, 반바퀴. 글자 밑으로 한 번. 그렇죠? 여긴 볼 필요 없어요. 앞을 보면 돼요. 나가지 예. 지금 좀 더 붙어야 되죠? 그러면, 왼쪽으로. 아, 너무 꺾지 말고 조금만 꺾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다시 반대로 꺾었다가, 원위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붙었죠, 그죠? 네. 약간만 더. 너무 많이 붙었다. 오케이. 이제 어깨에 맞추세요. 됐죠? 반바퀴. 네. 이제 좀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너무 붙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대충 감 잡으셔야 돼.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약간 아까랑 그림이 약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네. 됐어요. 그만 됐어요. 봅시다. 조금만 더 봅시다. 됐어요. 다 돌리고. 빨리. 다 돌리는 거 아직 가을 모르겠어. 얼마큼 돌려야 왼쪽으로. 다 돌려. 안 들어갈 때까지. 아. 안 들어가잖아. 네. 안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출발. 자, 천천히 브레이크. 브레이크 살살 쓰세요. 자, 오른쪽. 아슬아슬하다. 응. 얘는 뭐 붙어 들어왔어. 여기 봐요, 여기. 응. 네. 그게 너무 붙어 들어왔어. 태견님의 스탑. 응. 조금 더. 11자. 스탑. 글자 두 번 밑으로. 글자 두 번 밑으로. 응. 하나, 둘. 됐어. 이거 막 정신없이 돌리면 안 돼. 출발.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 천천히 확인됐으면. 확인되었습니다. 응. 올리고. 삑소리 들어야 돼. 열심히 그리고 뒤 놓고 아까처럼 맞춰요. 약간 더 앞으로 나가도 된다. 아, 여기는 아니고 아까 여기는 그대로 똑같이 맞추고 저기 들어올 때만 좀 더 가도 된다 얘기. 아, 알겠습니다.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네. 마지막 다 돌려! 시간 가니까. 벌써 1분 30초. 2분만에 끝내야 되니까. 보자. 오케이, 좋아요. 수평되면, 네, 스탑. 원위치, 빨리. 빨리 원위치. 하나, 둘, 됐어. 그대로 가. 자, 잠깐만 쏠리면 이렇게 꺾어주면 돼. 힘 빼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 돌려. 돌발. 긴장 좀 풀어. 더 안 돼. 긴장하면. 출발. 잘 안 되는 건 아는데. 돌려. 놀아서 안 보이면 돌려야지. 돌려. 돌아서 안 보이잖아. 돌아서 안 보이면 돌려. 네. 풀고. 너 빨라. 핸들이 너 빨라. 차가 이리 느린데. 쉑! 이거 아니야. 자, 돌아서 또 주차. 마음이 되게 급하네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상도가 좀 약간 급해. 나도 경상도 됐어.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와이프가 맨날 그래. 좀 오빠는 성격 좀 급한 거면 머리 못했다. 이게 두 시간 만에 빨리 마스터하고 시험차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야, 할게 할 수 있어. 돌립시다. 노란색 보이죠? 어, 그렇죠. 손 핸들 좋다. 지금 여유 있게. 안 보이면 좀 더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다시 풀고. 쏠린다. 쏠리면 빨리 풀어 이제. 노란색을 놓치잖아요. 여기 노란색 놓쳤잖아요. 네.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저 노란색을 봐야 돼. 주차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2번으로 갑시다. 1번 놓쳤고. 자, 노란색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 천천히 브레이크 쓰시고 맞추세요. 2번은. 조금만 더 집중. 아까보다 약간 더 가셔도 돼. 한 요만큼만 더 가시면 왼쪽 더 잘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반보다 네. 많이 가네. 네. 노즐 노란색 맞추면 좋지. 천천히 브레이크 써야 돼 지금부터. 그렇죠. 네, 그다음 한 바퀴 글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한번 그게 한 바퀴죠. 네. 네. 그다음에 옆에 스포하지든지 핸들 움직이지 말고 핸들 힘을 빼고 잡으세요. 네. 그죠. 그러면 아까보다 더 붙죠. 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가세요. 아, 스포 안 됐어. 됐어. 스탑. 네. 다시. 그리고 여기서 약간 삐뚤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면 돼. 힘 빼요. 어, 핸들은 너무 힘들어. 조금 힘 빼세요. 이제 맞추세요. 지금 잘 붙어. 아, 이거 움직이지 마. 네. 자꾸 움직여. 얘를 자꾸 움직이려고 얘는 얘가 왜 자꾸 움직이냐면 본인 힘을 줄이고 움직이는 거야. 봐봐요. 자, 이거 손 놔봐요. 내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본인은. 자,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자꾸 쓰니까 자꾸 꺾여, 이게. 네. 힘을 빼라는 얘기. 알겠죠? 잡으세요. 이제. 어깨 맞추세요. 됐죠? 반바퀴 글자 위로 한번. 그렇죠. 이것도 약간 꺾이는 거야. 그렇죠. 천천히. 이제 맞추세요. 사선. 아까 맨 키로. 좀 더 갈까요? 조금만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다 돌리고. 한번 보세요. 아, 이 정도 한번 다시 보세요. 사선. 알겠죠? 네. 후진게 놓고. 출발. 오른쪽 사선 천천히 스탑 원위치 브레이크 잘 쓸 때 아 원위치 두 번 여기서 계속 왜 이렇게 많이 돌리냐 원위치 천천히 뒤로 하고 확인되었습니다. 기차 브레이크 그리고 뒤 나갈 때는 알죠 어딘지. 많이 들갔어요. 가보세요. 아니 우선 가보세요. 본인이 가면서 느껴야 돼. 봅시다 한번. 들갔나 안 갔나. 자 봅시다. 그죠? 아, 아슬아슬. 아, 안 밟았어요. 아슬아슬 했죠? 풀지 말고 이렇게 아니, 해보고. 그죠? 아슬아슬 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들갔다 그랬죠 내가. 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빨리 집중. 다 맞아 다 풀어놓고. 아, 수평. 수평이 자 다 돌려보자 오른쪽으로. 자 이제 까먹으면 안 돼. 더 이상 까먹을 시간이 없어. 아니 잠깐 놀란 뭐 박살 내지 마 스스로. 자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수평 맞추는 거 아니 바퀴를 똑바로 맞추는 거 글자 몇 번? 바퀴 똑바로 맞추는 거 두 번. 그래 두 번인데 거기서 본인이 한 번만 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에서 자 까먹는 거야 순간적으로. 까먹으면 안 돼요. 아 똑바로 맞추는 거 글자 두 번. 글자 두 번 하시라니요 지금 하라고. 지금. 이제 왼쪽으로 풀어야 되죠.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돌리시고 노란색 보면서 합격입니다. 차량을 그렇죠. 정차하고 기어를 그렇죠. 종료.
어, 좋아요. 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어, 좋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 잘하고 있어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차 조금만 더 신경 씁시다, 우리. 할 수 있어. 다 왔어, 우리 지금. 다 왔어요. 다 되잖아. 주차만 되면 되잖아. 자, 이거 타고 갑시다. 자, 돌리고. 여기서, 그렇죠. 더 돌려. 더 돌려. 안 보인다, 더 돌려. 예, 그렇죠. 푸시고. 자, 4번. 3번 하고 있으니까. 자, 다 왔어요. 주차가 원래 어려운 거야. 아, 너무 바보 같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다 그래. 다 똑같아. 천천히. 천천히. 예, 그런 말 하지 마요. 다 똑같으니까. 예, 천천히. 맞춰보세요. 아까처럼. 조금 더 가는 거지, 여기는. 네. 조금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요? 예, 조금 더. 지금도 많이 뒤는데. 예, 됐어요. 이 정도. 오케이? 예. 돌리세요. 한 번에 붙으면 제일 좋잖아. 그죠? 노즐 잘 보시고. 네. 노즐 놓치지 말고. 보면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몇 바퀴? 한 바퀴. 그렇지. 그다음에 수평 왼쪽 사이드 미러 뭐 딴 데 보면 안 돼요? 요거 봐야 돼요. 요거 봐야죠. 네, 노란색하고 차고. 네, 그죠? 네. 수평 되면 스탑. 됐죠? 수평. 스탑. 예, 네, 됐죠? 네. 앞을 봐도 돼. 수평이 됐죠, 이렇게. 네. 아, 그다음에 글자를 바퀴. 그렇지. 그리고 약간 쏠리지만 않게 똑바로만 들어가면 돼요. 약간 왼쪽으로 약간 쏠린다.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렇지. 쏠리고 스탑.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잘 맞춰도 나는 똑바로 맞췄지만 실제로 내가 내려서 보면 교육생은 앞만 보기 때문에 뒤 엉덩이가 삐뚤 수 있어요. 이렇게 삐뚤거나. 그래서 내가 옆에만 보고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옆에만 보고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앞을 잘 봐야 돼요. 아, 내가 쏠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옆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운전이라는 거는 앞과 옆을 동시에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시고 우리 저 한번 보세요. 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죠?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내가 똑바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들어오면 주차 하나도 안 돼요. 왠지, 근데, 왼쪽, 아까 더 붙일 때, 네. 왼쪽 돌렸잖아요. 돌렸다가, 네. 네. 오른쪽 걸리고 막 했잖아요. 그거, 네.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거 할 필요 없죠. 지금 잘 붙었기 지금 때문에. 잘 붙었을 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잘 붙었을 때는 할 필요 없고, 이래 됐을 때만. 이래 됐을 때는 멀잖아요. 네. 멀면 내가, 멀면 이렇게 핸들을 꺾었잖아요. 네. 꺾으면 바퀴는 이쪽을 향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바퀴는 이렇게 꺾었잖아요. 네. 이렇게 향하고 들어가요. 그죠? 네. 들어가는데 내가 핸들을 똑바로 했어. 그렇지만 핸들은 똑바로 되면 바퀴는 똑바로 되면 그렇죠. 차는 그대로니까 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돌려줬다가 원위치. 아, 그래서 그... 이거예요. 관광버스 춤 알죠? 아, 이거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잘 맞을 때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네. 아. 자, 이제 맞추세요. 만바퀴. 오케이, 4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돌리기. 공식 큰 나와있네. 후진 겨놓고. 자, 오른쪽, 왼쪽 안 받아야 안 걸려요, 무조건. 오른쪽 보시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고, 빠르면. 주차 시간 초과 감점. 네, 조금 더. 조금 더. 자, 원위치. 둘, 그렇죠.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이렇고. 아까 우리 들 갔잖아요, 그죠? 네. 이거 조금만 더 가세요. 앞으로 더 나가라고. 약간만 더. 아까보다. 조금만 더. 됐어요. 요 정도. 다 돌리세요. 이게 원래 초보분들은 자로 된 듯 딱 못해.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좋아요. 수평 되면 앞에 보시고 좀 더 앞에 좀 더 스타. 그다음에 글자 몇 번? 두 번. 그렇지. 이번에 제대로 했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번호로 축하합니다. 합격. 노란색 타고 갑니다. 또 안 보이면 돌려. 안 보이면 돌려. 그렇지. 그렇지. 40 풀었다. 마이버인 풀려. 마이버인 풀어. 주차 위치에 네. 두고. 마이버인 풀어야 돼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감아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네. 그거는 핸들은 얼마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선을 보고 내가 필요하면 더 감고 안 감고. 왜냐면 이 각도가 다 똑같은 90도지만은 내가 핸들링이 좀 늦으면은 나중엔 더 돌려야 되는 거고 핸들을 너무 빠르면 내가 나중엔 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얼마큼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돌리는 게 이 돌 때마다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그 다 틀린 거예요. 1로 들어가나요? 네, 주차 2번. 자, 아까처럼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돌리시면 돼요.
딴 데 보지 말고 노즐. 노즐만 생각하세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브레이크 살살 눌러야 돼 지금부터. 미리 누르면서 들어가요. 됐어요. 그 다음 그렇죠. 그 다음 왼쪽 사이드 미러 천천히. 그렇죠. 오 지금 잘 붙었다. 오 완벽하다. 이번에는 스탑. 그 다음에 이제 잘만 들어가면 돼요. 왼쪽 너무 빨리 보지 말고 똑바로 약간만 왼쪽으로 쏠린다. 그쪽으로 약간만 왼쪽, 약간 왼쪽. 그렇지. 그 다음에 맞추면 돼. 핸들 힘 빼고 아니지. 아니, 예, 그대로 가. 지금 잘 맞아요. 지금 왼쪽으로 돌렸다는데 안 돌려도 돼요. 예, 그렇죠. 지금 방금 왼쪽으로 돌렸잖아요. 오른쪽 지금 방금 이렇게 약간 쏠렸거든. 네, 네.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세요. 이런 거예요. 쏠렸어. 네, 예, 쏠렸어. 그렇지.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됐죠? 자, 왼쪽 안 걸리고 오른쪽만 항착선 천천히. 오 잘했다. 네, 그러면 스탑. 그다음 오른쪽 하나 둘. 그렇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 약간 많이 나간 느낌은 드는데 탈선은 안 날 것 같아. 약간 벌어졌죠, 그래도 많이. 탈선 안 났어. 그다음, 그렇죠, 오케이. 조심.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돌리시고.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그렇죠. 주차 브레이크를 풀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시생은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주차 한 번만 더 알려주고 한 번은 이제 혼자 해보는 겁니다. 예. 편하게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네, 회전이 안 돼요. 아, 지금 잘 돼. 걱정하지 마. 다 해. 이거 빨라. 전지 주차 한 번만 더. 아직 왜요? 아니 눌러줄래? 네, 좀 올라가. 괜찮아. 이제 조금만 풀고. 네. 네. 아니 진짜 머리에서 시뮬레이션 많이 해가지고 힘들 떨었는데. 아 원래 그래. 또 저 직접 또 타보면 느낌이 또 안 오거든. 그냥 이해해. 다 똑같아. 오셔해. 역시 노즐. 브레이크 지금부터 쓰면서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왼쪽 사이드 밀어. 사선. 네. 왼쪽에서 딴 데 보지 마. 이것만 봐. 이것만 봅니다. 예, 됐어요. 스탑. 그죠? 예. 약간만. 왼쪽으로 했다가 다시 오른쪽. 다시 원위치. 그렇지. 그럼 좀 붙었잖아. 그죠? 약간만 왼쪽으로 쏠린다. 그렇지. 이제 어깨 맞추시고. 이런 것만 잘 하면. 지금 이대로만 하면 이제 합격하는 거야. 그 다음. 그렇죠. 너무 오래 안 꺾이게. 많이 꺾이면 뒷바퀴 나가, 들락이 다 걸리니까. 그렇지. 그 다음? 하나. 아니,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들어갈 땐 끝까지. 자, 오른쪽 보고. 지금부터 브레이크 살짝 쓰고, 빠르니까. 그렇지. 너무 삐뚤죠? 삐뚤하다. 그죠? 다시 앞으로 놓으면 되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다시 놓고 아, 더 빨라 뒤 그대로 나가면 돼. 핸들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조세 앞으로 가봐요. 나가봐. 펴잖아. 스탑. 됐어. 그렇죠? 그리고 원위치. 빨리 두 번. 아니 맞아 됐어. 이 정도면 돼. 어떻게 한다고요? 글자 두 번 해야지. 아 글자 두 번 돌려야지. 바퀴를 펴야지. 그죠? 똑바로 피는 까먹지 말고. 자 출발. 확인되었습니다. 같이 맞추고 브레이크 부드럽게 아까처럼 맞으면 돌리세요. 오케이 잘 맞췄다.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빨리 그렇지. 오케이 자연스럽게 나가면 돼요. 축하합니다. 이번엔
혼자 해볼 겁니다. 더 돌려, 더 돌려. 안 보여, 안 보여. 돌아서 안 보여.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자,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차 한번 하고 돌아서 좌회전하고 과속구간 하고 저 앞에 차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안 해도 돼요. 시간 10, 여기 초가 돼도 돼. 급하게 하려지 말고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혼자 떠들어도 돼요. 어깨 맞추고 두 바퀴 글자 두 번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떠들어도 되니까 내가 없다 생각하고 떠들어도 되니까 알겠죠? 나오기만 하면, 늦게 나오더라도 나오기만 하면 합격하거든. 왜냐면 다른 데서 시간 단축할 줄 알잖아, 그죠? 여기서 시간 좀 끌어도 시간 단축하면 합격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탓을 세 번 대고 막 이렇게 틀리면 의미가 없어. 그냥 시간 좀 뽑아대도 되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아셨죠? 김치찌개 끓이는데 30분 만에 끓일 필요 없어요. 한 시간이 걸려도 좋아. 맛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퀴 수 몇 바퀴 돌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다. 뭐 기억 안 나? 원위치는 글자 밑으로 두 번. 들어가서는 노즐 맞추고서는 한 번. 들어 저쪽으로 오른쪽 꺾을 때는 반 바퀴, 그죠? 됐죠? 대사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뭐가 틀린지 설명해 줄 테니까 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 세 번 해도 돼요. 돌리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 돌린다. 오른쪽 돌린다. 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응? 한쪽 쏠리면 안 돼. 오른쪽 쏠리면 들어갈 때 오른쪽 앞바퀴 걸려버리게 돼. 여기. 네. 그래서 그런 거지. 확인되었습니다. 노란색만 잘 보이게. 안 보이면 돌려요. 돌려! 안 보인다! 돌려! 노란색 보이게. 잘했어요. 아까 들어갈 때 약간 쏠리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완벽했어요. 근데 약간 아직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야, 완벽해. 나보다 잘해. 뭐 해야 되죠? 시루등도 보고. 당하지 말고 자야 되니까. 자야 하는구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보다 잘한다니까. 저 왼쪽 뜰 때만 가야 되나요? 아니면? 네, 왼쪽 뜰 때만. 저 화살표 뜰 때. 우리 자회전이니까. 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뭐죠? 제목이 뭐죠? 쇼리의 운전 채널 아니에요? 펀드라이버. 펀드라이버. 펀드라이버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 이제 운전 즐거워야 돼.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어제보다 더 안 되는 느낌. 아니야, 잘 돼. 주차 들어가서 그래. 어제는 주차를 안 배웠잖아. 어제는 회전만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도는 거만 하니까 재밌지. 저 어제 오락실 가가지고 드라이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뭔가 안 되네. 아, 잘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속구간. 아까 브레이크 너무 세게 썼어요, 그죠? 네. 그냥 한 15km까지만 떨구면 되는 거예요. 안 쏠리고 오른쪽으로 항상 핸들이 약간 오른쪽 꺾여 있어 쏠리는 거니까.
잘하고 있어요. 더 줄여. 알겠죠? 네, 좀 더 줄여도 돼요. 네, 이 정도까지. 네. 아, 좀 좌회전 또 해야 되니까. 너무 빠르면 어렵다. 그렇지. 아, 자, 방금 잘했어요. 줄이는 거면 조금 더 줄이세요. 정 안 되면 브레이크를 한 세 번 나눠 쓰면 돼, 방금처럼. 한 번 살짝 눌렀죠? 네. 한 번 더 살짝 눌러. 네. 또 살짝 더 눌러. 브레이크 나눠 써도 상관없어요. 네. 무지건 뭐, 한 번에 멈추라는 거 아니니까. 아, 합격. 자, 왼쪽. 1차로 노란색, 왼쪽. 그 노란색 붙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 노란색.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축하합니다. 네. 합격입니다. 네. 차량을 정차한 후 스타.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키.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어부터 빼는 게 안전해. 왜냐하면 얘를 넣어놓고 얘 올려도 바랍니다. 내가 실수로 엑셀 밟으면 차 움직여요. 어... 네. 네. 볼래요? 한번 볼래요? 어, 아니야 괜찮아요.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줄 테니까. 자, 엑셀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가능한 거 하나. 살짝 밟으면 살짝 넣어. 그죠? 가죠? 아, 가죠? 네. 이거 올려도 가죠? 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기어부터 빼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올리세요. 알겠죠? 응. 올리세요. 응.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전체 코스 할 거고요. 네. 한 두 번만 저랑 돌고 이제 단독을 좀 시켜볼 거예요. 자, 따라다니면서. 네.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화이팅! 선생님, 근데 진짜 만약에 이거 추가로 하면은 한 시간 단위로인데 두 시간 단위. 한 시간. 한 시간 얼마죠? 5만 원. 5만 원. 추가할 필요 없어. 없다고요? 네. 내가 그건 나중에 고민합시다. 내가 단독을 돌려서 합격이 나오면 추가할 필요 없는 거야.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마지막 시간 단독이거든요. 근데 내가 두 번은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서 내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미세하게 잡아줄 거예요. 잡아주고 나서 돌려보면 100%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도장 찍고 앉아서 되죠? 예, 네, 근데 저기 그늘이 낫지. 아, 여기. 그리고 그 앉아서 이제 주차만 좀 고민하고 그것만 고민하세요. 우회전할 때 선이 안 보이면 더 돌려라. 선이 많이 보이면 살짝 풀어라. 그것만 고민하시고, 그다음 주차만.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안 쏠리게. 핸들이 여기 얘가 약간 똑바로 하면은 바퀴가 약간 꺾여 있어요. 얘가 하도 많이 붙죠. 그러면 얘가 똑바로 하고 있으면 쏠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살짝 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했다 해주고 그 들어갈 때만 그것만 하면 내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공식은 다 완벽하게 맞아야지. 알겠죠? 자, 지문 찍고 네, 쳤다. 네, 감사합니다. 네.